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네. 네. 방금 1년 전에 오염수 방류 위험성 주장한 사람들, 뭐 야당의 주장이겠죠. 과학적으로 틀린 말 아니냐 이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염수 우려 주장 안 했으면 안 썼을 1조 6천억 원 쓴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오염수 우려 제기한 사람들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면 우리 하나뿐인 바다가 오염되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돈이 더 들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장님,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제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 돈을 썼는데요. 위에 세 가지를 보시면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이거 다 일명 모니터링 비용입니다. 야당의 주장 없었으면 모니터링 안 하려고 하셨습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1조 6천억 원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실장님, 우리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IEA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이었습니까? 국민들이 80%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지점을 줄였어야 됩니까? 횟수를 줄였어야 됩니까? 모니터링 자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다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다?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전에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말씀된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확하게 앞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확인하는 정도에서의 자,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앞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3 슬라이드. 나머지 두 예산은요. 소비 위축 대응을 포함한 어업인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위축이나 수산물 우려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태평양 인근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과도하게 일어났던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 80%가 우려를 하셨고요. 오염수 방류 전부터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67%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모여있는 PIF에서도 과학자 패널까지 구성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중국이나 PIF가 한국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안 해도 됐을 우려를 했을 리는 없고요.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알프스라고 하는 모두가 처음 듣는 설비를 거쳐서 30년 동안 해양에 의도적으로 방류한다. 이거 인류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우려 아닙니까? 과학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학기술 수석께서 좀 더 자세히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편적인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인 수요 대응을 하고 어업인 지원을 하고 하는 거 야당의 주장이 없었으면 안 했을 일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수준에서 하는 부분이 국민들의 우려를 그럼 지금부터는 그렇게 것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내다 그러면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 이내에서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기준치 이내면 위험이 없습니까? 기준치 이내에 있으면 위험이 없다라고 네, 슬라이드 다섯 번째 보여주시죠. 2011년 원전이 폭발해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해역 앞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사고 직후를 제외하고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세슘 137은 계속 10 베크렐 이하입니다.
WHO 먹눈물 기준이 10베크렐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실장님? 아, 이해해 주시면 아주 잘 설명을 과학기술 수석께서 해 주실 실장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사과해야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고 과학적으로 틀린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 검토도 없이, 이 정도 아니, 지식도 없이 그런 확언을 하셨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야당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과학적 지식도 없이 확언하셨습니까? 답변을 계속 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기하시죠? 네. 실장님 아니, 일단 질문을 않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자, 사실이고요. 실장님 제 질문을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제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7천만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양이기 때문에 오염수 200만 톤 정화처리 안 하고 부어봤자 희석의 효과가 너무 큰 겁니다.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자, 슬라이드 여섯 번째. 이거 올해 5월 데이터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역시나 삼중수소, 세슘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후쿠시마 연안에서 희석돼서 기준치 이내인데 우리 해역에서 몇만 건을 검사한들 기준치를 넘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 당연한 건데 질문을 듣고 증거입니다. 정책실장님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당연한 거를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논평까지 낸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해역에서 1년 동안 검사해봤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걸 가지고 야당한테 사과하라는 이게 유일한 근거인 건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논리야 놀자 수준의 얘긴데 이걸 가지고 야당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 이거 정책실장님 말씀하셔도 되는 얘기입니까? 슬라이드 일곱 번째. 안전한지 아닌지 아직 그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세슘우럭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기준치 이내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실장님, 세슘 137이 2011년 들어주세요. 말부터 계속 먹는 물 기준 이내이지만 그 해역에 사는 우럭에서는 180배에 달하는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플랑크톤, 작은 어류, 큰 어류에 이르기까지 생물적인 농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고 지금 예정된 방류량의 4%밖에 방류되지 않았는데 뭐가 과학적으로 틀린 거라는 말이에요?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과학적인 기준이 과도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기준 내에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위험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이야말로 미신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과학의 관점과 태도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되었는데요.